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서울의한 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상담사와 고직자와의 상담이 한창이다. 직업상담사의 업무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고직자에게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 찾아주는 것. 기본상담이 끝나면 직업상담사는 고직자와 함께 직업심리검사실로 이동, 적성에 맞는 직업관련 검사를 하도록 돕는다. 직업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평생 직장에서 평생 직업을 선택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는 요즘, 직업상담사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는데, 고직자에게 알맞은 직장을 추천해주고 직업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게 바로 직업상담사의 몫이다. 상담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너무 흥미있는 분야를 알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본인이 직업 선택함에 있어가지고 자기의 흥미라든지 적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다가 아, 그런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검사를 통해서 더 알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본인이 좋아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직업상담사의 또 하나의 업무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다양한 인력을 소개하거나 구인처를 개척하는 것. 하지만 절실하게 일자리를 찾는 고직자들을 상대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취업이 굉장히 어려워서 장기간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렇게 자기 취업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방황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마음도 받아줘야 되고 또 그런 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어드려야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힘들다면 힘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센터 내에 자리한 교육장. 고인, 고직 알선 외에 직업상담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직업지도 프로그램도 진행하는데 손이 위달해서 오른손을 위로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단전 정도 배꼽 약간 아래 정도에 주시면은 어느 정도 시작. 직업 선택은 물론 직업에 대한 적응 방법이나 직업을 바꾸는 것까지 직업에 관한 폭넓은 컨설팅을 하는 게 직업 상담사의 역할이다. 서울의 한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박람회가 열렸는데 국내 여러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이 행사장에 학생들의 진로 결정 및 취업 상담을 도와주는 직업 상담사도 출동.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이거 막연하게 결정하려고 그냥 좋아하는 것만 막연하게 찾아다니는데요. 이렇게 학년별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지만 나중에 4학년 됐을 때 조금 더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많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네, 좀 더 명확하게 제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직업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학에서 심리학 계통을 전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법정계통이라든지 경제학, 경영학 같은 경상계통, 또 기타 교육계통을 전공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이라든지 직장체험을 통해서 상담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다면은 취업하는데 참고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노동부 지방노동관서나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등 공공직업안정기관과 민간 유무료 직업소개소 그리고 국외 유료 직업소개소 등의 취업이 가능하다. 최대한 자기의 소질이나 적성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정말 가슴 뛰면서 할 수 있는 일 밤을 새워가면서라도 일이 재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직업 자체는 삶이라는 말로 대변하기도 하는데 자기의 적성이나 소질 그리고 자기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을 꼭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일을 구하는 사람들에겐 희망을, 고인난을 겪는 기업에는 다리가 되어주는 직업 상담사. 그들의 노력 속에 고직자들이 꿈꾸는 직업의 미래가 달려있다.